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이십니까? 자, 제품 이름 메가버기. 메가버기 출고 전에 자, 동영상을 찍었는데요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2017년 버전, 2018년 버전이 헷갈린다고 하시는데요. 메가버기 이렇게 바디 씌우고 이쁘게 바디 씌우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나왔죠. 자,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행을 잘 하시다가 모래가 많이 들어가요 하도 그러시니까 자, 우리 아시라프에서는 이제 아시라프 TT권에서는 기어박스가 이 안에 보시면 얘네들 이거 스퍼기어나 피니온기어 보이지 않았습니까? 메탈로 이게 되어 있는 이 안에 스퍼기어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. 예? 와, 그러니까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. 이게 계속 하나 둘 업그레이드다가 맨 마지막에 V6이라고 된 것 같아요. V6. 그거 써있죠? V6. 보세요. 여기 보이시죠? V6. 이게 옛날 때 메가버기어 여러분들 밑창도, 밑에 하부샷시도 구멍이 뚫려서 맨 모래가 들어갔습니다. 그쵸? 근데 밑판도 지금 딱 깔끔하게 다 막아져 있어요. 당연히 모터 좀 시원해야 되니까 여기 빼놓고는요, 이 배터리 쪽에 있는 거 다 구멍 뚫는 게 막혀져 있고, 히트싱크 제가 서비스 드리고요. 그 다음에 45mm짜리, 60mm짜리 드리고, 그 다음에 여기 삐삐 꽂으면 삐삐. 자, 리튬볼륨 배터리 선생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셨고요. 뒤쪽 보시면 승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데 안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자, 각각에 찍는 이유는 2017년 버전, 2018년 버전 차이도 있지만 워낙 좋은 차기도 하고 보시면 여기 보세요. 자, 여러분들 20만원짜리 차인데도 불구하고 유니버셜이 아니라 일반 갯배가 아니라 유니버셜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턴버클 로드 타입입니다. 쉽게 해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토인, 토아우, 캠버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턴버클 로드예요. 그냥 플라스틱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립 좋은 타이어 좋고요. 보시면 차동 반대쪽 움직이잖아요. 안에 기어박스가 안에 딱 여는 순간 메탈로 연결했어요. 그 다음 샤프트 알루미늄 기능 가볍게 나오는 알루미늄 센터 샤프트. 샤프트가 무거우면 안 되겠죠? 센터 샤프트가 메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 알루미늄이 가볍게 됐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다운포스 윙도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서보도 괜찮습니다. 서보도 괜찮고. 서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회전 시킬 수 있게끔 하고, 서버 여러분들, 일반 서버가 좀 허접한 서버라고 하는데, 이 서버가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. 움직여 보세요, 여러분들. 자, 이게 진짜 공중에 있던 게 아니라 딱 봐도 잘 움직이는 서버에다가, 모터 변속기 지금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, 60A짜리에다가, 조종기는 GT3B로 해가지고, 액정 조종기에다가, 이게 지금 30만, 이게 저게 안 된다는 거죠. 그 20만원대라는 거죠, 20만원대. 자, 그리고, 지금 저기 보시면, 속도도 엄청나게 브레이크 잘 잡히고요. 그 다음에 에엥 보세요. 봐서 땡기는데 에엥 합니다. 다 땡기고 난 다음에 에엥 하는 거 들어보세요. 다 땡겨놨는데 그 다음에 에엥 한 다음에 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. 바로 부스터 기능입니다. 예? 터보 부스터 기능이 있는 차 여러분들 20만원대 중반 중후반 그 다음에 GT3B까지 해가지고 이런 차가 세상에 20만원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브러 쉬드는 가능하겠죠. 저희 그 아시라프엔 TT권에서는 브러쉬 리스입니다. 지금 몇 대 안 남았어요. 자, 2017년 버전이 아닌 2018년 버전에 나오는 우리 메가버기 바로 주문 한번 해주시고요.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 핸드폰만 있으니까 핸드폰에 연락 주셔가지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. 자, 바디 씌워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님께서는 자, 대전 대덕구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가버기였습니다. GT3B까지 드리는 메가버기 만행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음성 누르시고요. 전 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세요. 오케이.